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달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저희 집 옥상입니다. 옥상에 여러분께 다육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미 전해드렸어요. 다육이 소식은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숲속 다육, 시흥에 있는 숲속 다육인데, 숲속 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육 군생들을 이렇게 푸짐하게 또한 박스 챙겨왔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요. 가면은 저도 이제 소개하면서 놀라지만, 집에 와서도 한번더 놀래요. 가져와서 보면 또, 아, 이렇게 쌌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물론 다 가격도 착하고 좋고, 튼튼하고, 무핏감도 예쁘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이제 여럿이 모여놓으면은 사실 그 얘네들이 도드라지게 보이진 않아요. 얘만 딱 특출나게 예쁘다? 뭐 그렇게 드는 다육들 없어. 다 이쁘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걸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이제 어떤 게 특별하게 내 눈에 들어온 다육들은 정말 내가 이쁜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이쁠 수도 있고 그건 취향이니까 그건 누가 뭐라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쁘니까 이쁘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데려온 다육도 물론 지금 보시기에도 엄청 색깔도 지금 노랗고 빨갛고 뭐 핑크색도 있고 뭐 오렌지색도 있고 그런데요. 군생이에요. 군생. 여러분들 군생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군생이 없는 깔끔한 또 군생이 잘안 되는 깔끔한 창다육. 창나요. 목대가 잘안 생기고 그대로 다져지면서 하엽이 많이 지지 않는 그런 걸또 좋아하시는 우리 매니아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다 달라서 어떤 게 예쁘고 어떤 게뭐안 예쁘고 그거는 뭐 각자의 취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그대로 다 이뻐요. 어떤 분이 창 어떤 다육을 정말 이쁘게 보신다면 그 이쁘게 보여지는 그분의 눈으로 다시 이제 저도 보게 돼요. 근데 뭐 이쁘더라고요. 설명을 듣고 하면 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또더 이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는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말이 길네요. 이거 숲속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박스에 이렇게 담아왔는데 요거 이제 언박싱으로 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이제 더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씩 꺼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텅 비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육이를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이런 롱, 중대형 화분에 심겨져 있고, 요게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면, 보랏빛으로 가깝게 보이죠? 요거 이름은 레드 오렌지예요. 그래서 레드색도 나오고, 이거는 지금 레드색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 농장에서 소개할 때는 오렌지빛으로 나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키우시다 보면, 레드색도 나오고, 오렌지빛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레드 오렌지입니다. 레드 오렌지. 목대가 길고요. 좀 이미 다져져 있어서 입장이 짤막짤막해요. 요 아이는 이제, 저도 생소한 아이 많이 보지 못했어요. 농장에 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숲속 사장님께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포트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 품고 왔는데, 요거는 15,000원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없는, 저한테 없는 품종이라서 이거를 하나 업어왔고요. 업어왔고, 이런 아이들은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요런 비슷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둥근잎이 지으리대도 그렇고, 홍매화, 뭐, 또, 입장이 좀 넓적한, 뭐, 그런 아이들. 그리고 거의 이제 목대가 목질화가 되면서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입장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면서 아주 통통해지죠. 다육들 대부분이 그런데 이 아이도 그렇게 될 거고 색깔은 이제 레드빛이나 오렌지빛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키워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요거 가져왔고 또 요새 이제 겨울이라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부용인데 보라색의 빛감을 줄 거거든요. 저희 집 부형도 저기 하나 있긴 한데요. 이거는 철어가 풀린 그 부형이에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작아요. 특히 더 작죠? 금황성보다는 입장이 훨씬 더 작아요. 금황성도 제가 며칠 전에 언박싱을 해서 분갈이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형이에요. 보랏빛으로 색깔을 내는 거고 부형철화는 가격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부형철화는 더 몸값이 있어요. 근데 이건 부형철화가 풀린 것 같이 이렇게 얼굴 보세요. 자잘자잘이 많죠? 요것도 사이즈가 좋아요. 이 정도 사이즈.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데 요거가 만 원이에요. 만 원. 만 원이면 좋은 가격이거든요. 목대는 목질화가 다돼 있고 빛감은 이제 보라색이 살짝 올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키우시다 보면 진한 보라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더 이쁘겠죠? 꽃도 나오죠. 꽃도 이쁘죠?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요거 사이즈가 너무 좋아. 이거 만 원에 소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수영이 다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좀 목대가 더 긴 것도 있고, 밥이 이거보다 더 많은 것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가져왔고, 또 뭐, 어떤 거냐면, 이거. 이것도 사이즈가 상당해요. 레티지아예요, 레티지아. 묵은둥이. 와, 밥도 이렇게 많고, 목대가, 목질화가 다 돼 있고, 묵은둥인데, 요거, 얼마 지나? 6,000원. 6,000원에 소개가 됐어요. 저도 가성비 굉장히 좋거든요. 밥도 이렇게 많은데, 6,000원의 가격. 사이즈도 좋고, 요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요거 이제 이렇게 여기가 빨갛게 되죠. 빨갛게 되는, 전체적으로 다 빨갛게 돼요. 되면서 가운데만, 이제 봄 오기 시작하죠. 이제 한 달만 좀 있으면 봄이 오겠죠. 이제 1월달 거의 갔다고 보고, 구정 지나면 이제 말이니까. 그리고 2월은 이제 한 달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금방 3월이 올 겁니다. 3월이 왔다? 봄이다 싶으시면 또 금방 여름이 오고요. 정말 빨라요. 이거 6,000원에 소개가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데리고 왔고, 오늘 사이즈가 진짜 큼직큼직한데, 가격이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또 대박. 블루F는 어디 가나 다. 더 요새 블루F 정말 이쁜 아이도 많이, 선생님들께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다 이뻐요. 사이즈도 좋고, 밥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예쁜데, 묵지라 다 됐어요. 이거는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수영 다 똑같진 않아요. 뒤에 햇볕이 덜 들면 이렇게 초록빛도 나오고, 앞쪽에 좀 햇볕이 많이 들면 이렇게 보랏빛이지, 여기 전체 입장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쁘죠? 블루F도 소형분에 심어서, 풍성하게 심어갖고, 가득 채워서 심어서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키우면. 그래서 블루 엘프 모셔왔습니다. 신납니다.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할인하는 거죠. 지금 할인 특가, 초특가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가 됐어요. 정말 초특가예요. 요런 것도 지금 페르도트가 묵은도 여기도 색깔이 지금 노랗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목질한 이제 조금 있으면 될 거고, 이렇게 단정하게 쫙 다져져 있는 이 페르도트가 한 포트는 6,000원이었고, 두 포트 하시면 이제 합식하라고 이렇게 이쁘겠죠? 이렇게 합식하면은 이쁘죠. 그래서 두 포트는 만 원에 드려요. 그래서, 페리도트는 특성상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지 않아요. 다 거의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군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걸 원하시면 두 개 사갖고 합식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싸게. 싼 가격에 6,000원도 좋은 가격인데 여기다가 더 할인이 되었어요. 더 할인이 되어서 두 개 만 원. 6,000원 한 포트만 심으셔도 돼요. 한 포트만 롱분에다가 좀 길다란 롱분에다 심으시면 이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합식하라고 두 개 합식하려고 저는 갖고 왔고요. 또 합식쟁이 현아 다육이죠. 또 합식하려고 가져온 게 있어요. 이거. 이것도 완전 묵은둥이거든요. 맥쟁골드. 제가 맥쟁골드를 보냈어요. 정말 이쁜 아이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이런 아이들 또 이제 데리고 와서 키워야죠. 이렇게, 얘는 자구가 엄청 많이 나왔네.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몰랐는데, 저는 여기 위에만 보고 갖고 왔는데 정말 많이 나왔네요. 이거 맥쟁골드 목둥이, 목대가 이렇게 보세요. 오래된 거예요. 목질화 다 된 거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두 개 합식하려고 이렇게 갖고 왔는데, 롱분에 심으면 이쁠 것 같아요. 이미 애기가 아니에요. 목질 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두 개, 얘도 합식하려고 두 개 빼왔는데, 빼온 게 아니라 저 골라왔는데, 이게 3,000원이에요. 이렇게 목질화 된 메시징골. 메시징골드도 엄청 착해 줬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레티지아가 이제 이 정도 가격이었고, 메시징골드는 좀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메시징골드도 이제 군생, 자연군생이라고 해서 얼굴 많고 막 이쁜 아이들은 좀 가격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금세 그렇게 될 거고, 햇볕이 덜 받아서 햇볕을, 색이 초록색이 많지만, 이것도 이제 금방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3,000원씩 해서 이렇게 두 포트 합식하려고 이렇게 업어왔답니다. 이쁘겠죠? 이렇게 업어왔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이거 줄리아나도 너무 이뻤어요. 줄리아나예요. 이렇게 풍성한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좋았어요. 줄리아나가 이제 뭐 3두, 4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풍선이 자꾸 다 이것도 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거기 농장에 있는 거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근데 가격이요, 이게 얼마냐면 5,000원. 5,000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의 이제 풍사가 자구 하나에 한두 개 정도 되는 게 이제 5,000원에 소개가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보시면 이렇게 얼굴이 많고, 색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고. 이쁘죠? 수영도 이쁘고. 5,000원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줄리아나도 이렇게 데리고 왔고, 줄리아나, 저희 집에 줄리아나 어디 있을까요? 찾으면 안 보여요. 줄리아나 키우고 있을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흑장미. 대체적으로 다 좋지 않아요? 다 10,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해서 뭐 거의 5,000원. 이것도 흑장미도 묵은둥이에요. 굉장히 다져진 아이거든요.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흑장미예요.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흑장미 8cm 되는 이게 원형이거든요. 이쁘죠? 억장미. 그 다음에, 화춘. 군생이에요, 화춘. 화춘이, 여기 보시면 꽃대가 여기저기서 다 여기서 터트리고 있고, 여기서도 나올 거고, 하얀 꽃이 피죠. 이 아이는 이제 향기가 나는 화춘인데, 군생이에요. 얼굴 하나짜리는 제가 세개 해가지고 합식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얘는, 하나가 아니라 군생이에요. 한 개, 두 개, 세, 네, 다섯, 여섯 개, 육두네요. 요게 6,000원. 6,000원이고, 두개 하시면 10,000원에 드린대요. 여기 또 합식해서 키우시라고 두개 하시면 할인을 선생님께서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 거기 있는 아이들도. 저는 요거를 데리고 왔네요. 이거 6,000원이면 이것도 가격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여기, 이게 외두가, 그 정도 가격으로 판매가 됐던, 하춘인데, 군생인데 6,000원, 두 포트 10,000원에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숲속당에서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언박싱으로 한번 옥상에서 또 다시 한번 이런 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아이들로 이제 주로 뭐 레티지하고 매직 조금 골드는 빼놓질 않으니까 항상 데리고 오잖아요. 있어도 계속 데리고 와서 잘 키워갖고 또 어떻게 잘 키워서 여러분께 뭐 공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보장을 못하는 게 얘가 끝까지 저희 곁에 있을 거라고는 보장을 못해요. 중간에 또 병을 얻어갖고 얘네들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 키워야겠죠. 잘 키워서 여러분들께 예쁜 다육들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숲속 다육에서 데려온 다육들 가성비 굉장히 좋은 아이들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와, 이 아이 중에 저희 집에 눈에 딱 들어온 아이가 또 있네요.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름표 있다. 살사 베르데. 완전 빨강으로 언제 이렇게 빨간색이 됐대? 정열적인 빨간색이 바뀌었네요. 와.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더 잦아지면 이쁘겠네요. 이쁘겠죠. 물 줘야 될것 같아. 물 살짝 줘야 될것 같아. 이쁘죠? 사사비. 눈에 띄네요, 저한테. 저 옆에서 가까운 데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언박싱은 이렇게 해서, 옥상에서 보여드린 언박싱 다 했어요. 제가 데려온 가성비 좋은 아이들로. 보시면 페리도트랑 레티자도 6,000원, 부영 10,000원 이렇게 이거 레드 오렌지 기대되는 아이죠. 또 메시젠 골드랑 블루헤브 정 군민 다육 있죠. 군생들 페리도트도 너무 예쁘고요. 줄리아나도 너무들 좋아하시고 흑장미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흑장미도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어요. 교배종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아이도 그 아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숲속다육에서 데려온 다육이들 소개 다 했고, 보여드렸네요. 저는 또 예쁘게 키울 일만 남았네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언박싱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